스와 오늘 문제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자,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주어진 문장을 잘 읽고 주어진 문장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 염두에 둔 상태로 읽어나가면서 빈칸에 대입했을 때 빈칸의 전후 문장이 주어진 문장의 전후 내용이 되도록 푸는 거야. 근데 이걸 내용만 갖고 풀면, 내용에 의존해서 풀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뭘 이용해야 돼?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지시어, 연결을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그러나 있잖아, 주어진 문장에. These habits, 이러한 습관들. 그치? 연결어도 결정적인 단서지만 지시어는 더 결정적인 단서, 더 쉬워. 이 습관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주어진 문장 바로 앞에는 어떤 습관들이 열거가 돼 있어야 돼. 이 습관들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바로 어제 우리 1학년들 모의고사를 봤어요. 원래 명칭은 전국연합학력평가지. 그치?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다 동시에 보는 거니까. 근데 어제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주자 푸는 방법? 어제 또 이렇게 푼 사람도 있을 거야. 그냥 다 읽는 거야, 끝까지. 주어진 문장 읽고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생각해. 그러다 보면 한 번 더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주어진 문장을 잘 읽고 그거를 염두에 둔 상태로 읽어나가다가 딱 전후 내용이 주어진 문장의 전후 그 내용에 해당되면 딱 스탑하고 넘어가줘야죠.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시간이 모자란다. 1학년 때 시간이 모자란다.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그거는. 1학년은 지문들이 다 짧단 말이야. 어제 봤잖아, 지문들 짧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야지. 똑같이 70분인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지문이 길어져,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고. 1학년 때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한번 볼게.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뭘 이용해야 돼? 그러나랑 These habits, 이걸 이용해야지. 거의 대부분의 이 유형의 문제는 주어진 문장의 연결어나 지시어가 들어있는데 여기 또 이것도 있네. That way, 그런 식으로. 아, 여기 단서가 세 개야. 그러나 이런 습관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방법이 도대체 뭐냐.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는 이 유형이 주어진 문장의 연결어나 지시어 이런 걸 안 주는 게 트렌드예요, 요새는.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밑에 남아있는 이 지문 속에 들어있는 연결어 지시어를 갖고 푸는 거야. 똑같게 푸는 거는. 과거에는 빈칸 추론 문제만 어렵게 냈었는데 이 유형 자체가 어렵잖아. 배열도 어렵지만 삽입은 더 어렵거든. 그래서 이걸 좀 내용을 쉬운 걸 줬단 말이야. 근데 근래 들어와서 한 3년 전부터 수능부터 시작된 거야. 아니, 이 유형을 어렵게 내는 거야. 유형 자체가 어려운데 내용을 어려운 거 막 전문적인 걸 주고 막 그래. 되게 어려워요. 문항수도 두 개로 들어왔어. 옛날에 하나거든, 이거. 두 문제로 들어왔단 말이야. 배열은 세 문제죠. 두 개에다가 제 작문에도 또 있으니까 배열 세 개, 삽입 두 개. 그 순서 문제가 무려 다섯 개야. 근데 그걸 다 어렵게 내, 최근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킬러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지금은 킬러 문제가 빈칸 추론 플러스 순서 문제. 순서 문제가 더 어렵게 나와요. 그럼 왜 킬러 문제가 이렇게 많아졌을까? 영어에서. 절대 등급으로 가서 그런 거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좀 쉽게 내면 그냥 대부분 다 90점 넘고 1등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1등급이랑 2등급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늘린 거예요. 아마 어제 90점 못 넘은 사람들은 킬러 문제에 다 당했을 거야. 선생님, 혼자 보니까 다 88, 89 다 이래. 거의. 한 문제 때문에 1등급 못 맞은 거야. 하나만 더 맞췄어도 1등급 되는 건데. 1등급 맞고 싶은 사람들은 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 맞출 수 있어요, 이제. 자, 풀어볼게요. 자, 그러나 이용한다 그랬지? 그러나 none of these habits. 이런 습관들의 나는 대명사거든. 대명사니까 주어겠죠. all 있지, all. 올해 부정형이야. 얘들아, 모두가 아니다란 말을 할 때, 얘들아, 모두가 아니다 할 때 올을 그대로 두고 그걸 부정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의도처럼 모두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질 않아. 영어는 오라고 나사롭게 쓰이면 이게 모두가 아닌 게 아니라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다. 즉 부분 부정이라는 게 된단 말이야.
오라고 나타나고 함께 쓰이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야.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 돼. 그럼 몽땅 다 아니야. 모두 다 아니야. 이런 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올 나서 쓰는 게 아니라 난이라는 저런 대명사 쓰는 거야. 난. 어느 것도 아니다. Nothing. 어느 것도 아니다. 그런 난이나 nothing 같은 걸 써야 되는 거야. 올을 나타나고 함께 쓰면 그거는 전체가 부정되지 않아요. 올의 부정형이 난이다. 그리고 올은 다양한 품사로 사용할 수 있잖아. 대명사로도 쓸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난은 그냥 오로지 꼭 대명사로만 쓰이는 거예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그 밖에 못 와. 근데 거의 주어자리 써요. 너는 이 난은요. These habits 이거 이용해야 돼. 이 습관들의 어느 것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써야지. 그죠? 이런 습관들의 어떤 것도 전혀 1도 만들 수가 없어. 네. 자 얘들아 여기 뭐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디스하면 안 되는 건 알지? 그쵸? 그래. 디스가 형용사로 쓰일 때 디스가 형용사로 쓸 때가 뭐야?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 지금처럼 디스는 단수명사밖에 꾸며줄 수 없어. 만약에 복수명사를 디스가 꾸며주려면 디스가 디즈로 바뀌는 거야. 이거 중1 때 배운 거야. 중1 때 어? 디스 뒤에는 단수명사, 디즈 뒤에는 복수명사. 똑같은 게 뭐야? 대시 그렇죠? 댓 뒤에는 복수명사를 쓸 수 없어. 댓 뒤에는 단수명사만 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복수명사를 저 뭐 책들, 저 자동차들 이렇게 하려면 댓을 뭘로 바꿔줘야 돼? 도즈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의외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선생님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습관들의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다. 너를 행복하게. 지금 해석해보니까 행복하게라고 해석이 되네? 그치? 그러면 happily가 맞지 않아? happy는 행복함이고 행복하게는 happily잖아. 영어의 부사들은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뭐뭐하게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돼. 이게 바로 영어랑 국어의 큰 차이 중에 하나야. 영어랑 국어랑 비슷한 것도 많지만 차이도 많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차이가 이래. 우리말로 부사처럼 해석이 돼서 부사를 쓸 것 같은데 영어로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여기가 무슨 자리야? 목적 보호, 보호 자리죠? make란 동사는 이렇게 목적 보호를 갖는, 즉 5형식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동사야. make는 거의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나와. 거의. 보호자리는 부사를 쓰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주격 보호든 목적 보호든 보호자리, 보충해주는 자리에는 부사를 절대 쓰면 안 돼요. 알았지? 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하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너를 행복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어? 직역하면 어색하지만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습관들의 어떤 것도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어. All the time. 부사야 항상 always죠. 접속사고요. 뒤에 절이 와야 되겠지. 완전한 절이. 왜냐하면 너의 뇌가 작동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That way, this way. 이거 다 부사야.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될까? 쉬운 문제는 아니야. 유형 자체도 어렵고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첫 번째 문장.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습관들을. 목적은 이 습관들을 좀 더 추식해주고 싶었단 말이야. 더 보충해주고 싶었나 봐. 그 관계대명사가 등장했죠. That 또는 which, 주격관계대명사야. 어떻게 알아?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사의 주어가 없잖아. 그치? 물론 that도 중요하지만 이 are가 더 중요한 거야. 여기를 is로 하면 안 돼. 왜? 자, 이 동사의 주어가 대신데 대신 가리키는 게 habits잖아. 늘 얘기하지만 선행사랑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를 다 합쳐서 관계사라고 부르는 거야. 선행사랑 관계사는 equal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비동사의 주어가 대신데 that과 equal 관계인 게 habits. 그 말은 곧 이 동사의 주어가 선행사라는 얘기야. 습관들, 복수지. 그러니까 복수형 비동사 R을 쓴 거야. 이젠 단수형이잖아. 선생님 이렇게 천천히 쉽게 가르쳐 드리고요.
이것도 저는 진짜 수백 번 했어요. 수백 번 했는데도 알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왜? 외국어는 언어는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저거 아는데 맨날 설명을 해 이런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언어를 잘할 수가 없어. 언어는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몸에 체화가 되는 거야. 자, bad, 나쁜. 전치하고 목적어죠. 서바이벌 명사가 서바이벌이야. 생존을 위해서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습관이라는 게 사실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이 더 많죠. 어? 여러분들 지금 나쁜 습관 들어있잖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진짜 나쁜 습관이야,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나쁜 많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등장했어? Many, most, 대부분의, some, 어떤.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말들이 들어있으면 그 문장은 뭐야? 다 뭐라고 했어? Common thoughts, 통념이라고 했잖아, 통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한 다음에 필자가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필자의 주장이 펼쳐진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근데 이게 나오는 거야, 뒤에. 이렇게 앞에 전제를 깔아주는 거야, 통념을. 그 다음에 꼭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영어로 된 글들이 되게 많고, 어? 언어는 문화잖아. 그치?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 습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로 된 좀 글을 갖다 쓰고 싶어.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행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수행평가에서 장문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로 된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통념을 딱 소개하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되는 거야. 그 자체만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요. 우리나라 말로 된 그런 우리나라 한글 그 구성 방식은 이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글 글짓기 하던 식으로 영어를 글짓기 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야. 어? 달라. 좀 아까 되겠지만 언어는 말이야.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의 사고 습관이라고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된 글을 잘 쓰려면 영어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항상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등장한다고 했어? 소재가 등장한다고 했죠? 소재는 바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만 봐도 습관, 습관 반복되잖아. 선생님 찍는 반복도 가르쳐줬죠? 어제 그걸 이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제랑 관련된 문제,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추론, 목적 추론, 문단 요약 다 주제랑 관련된 문제야. 자, 그런 문제에서 특정한 단어가 반복돼? 그건 핵심어고요. 그 핵심어는 반드시 전지에, 그치? 답에 포함되어 있어. 그 전지에서 그런 걸 골라주잖아? 그럼 거의 맞아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 90% 이상 맞아. 선생님 이거 다 가르쳐준 거잖아. 어제 그거 대로 풀어서는 궁금해. 여러분들 시험지 하나씩까지 다 보고 싶은데. 자, 그 다음 자 보면 How does that happen?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만약 접속사니까 앞에 저하고 대조를 이어주고 있죠. 만약 우리 뇌가 보답을 한다면 리워드가 동사로 쓰인 거야. 행동들. 만약 우리의 뇌가 행동들에 보답을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네, 관계대명사고요. 이거 그럼 똑같네. 주격관계대명사야. 선행사가 복수니까 R을 썼지. 이제 안 되는 거고. 나 이 대사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대답은 똑같잖아 지금. What? What? What을 바꿔 쓸 수 있어? 없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왜? 선행사가 있잖아. What은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Good for survival. 완전히 반대죠, 일단. 이 첫 번째 문장이랑. 생존을 위해서 좋은 그런 습관들. 만약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서 좋은 습관에 그렇게 보상을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자, 얘들아, 이거 대시가 읽힌 건 뭐야? 앞에 문장이죠. 생존을 위해서 나쁜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야. 만약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좋은 그런 행동에 보답을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When a happy chemical spurt 접속사고요. 행복한 화학 물질이야. 케미컬이 형용사일 때는 화학의 화학적인이고 명사일 때는 화학 물질이죠. 그치? 여기까지 좋구나. 스퍼트는
동사랑 명사랑 형태가 똑같아. 스펀트는 분출이야, 분출. 동사는 분출하다. 스펀트. 그지? 왜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스펀트 한다고 하잖아. 어, 마라톤에서 마지막, 어, 어느 정도 거리 앞두고 스펀트 한다고 그랬죠? 힘을 분출하는 거야. 스펀트가 뭐 질주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분출이야.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행복한 화학물질의 분출은 대표적인 게 뭐야? 엔돌핀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몸 안에. 그치? 그런 호르몬을 말하는 거죠. 어. 이런 분출이 끝날 때 오버가 형용사로 쓰이면 finished의 뜻이야. finished, 종료된. be over가 끝나다란 뜻이야. 어. 그 왜 게임 같은 거, 게임 끝날 때 game is over 그렇게 하잖아. 그치? 어, 그걸 일본 애들이 is을 빼서 game over 그런 건데 그 문법이 틀린 거고 game is over가 맞는 거야. be over가 끝나다란 뜻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화학물질의 분출이 끝날 때 당신은 feel, 느끼게 돼, like, 뭐처럼 느끼게 돼? 이때 like은 접속사로 쓰였네. 일단 동사는 아니지. 동사가 겹칠 수 없잖아. 하나의 주어가 두 개 이상의 동사를 가질 수가 없죠. 하나의 주어가 두 개 이상의 동사를 가지려면 반드시 동사랑 동사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지 않고는 동사가 나란히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like은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죠. 그치? 대부분 전치사로 많이 사용되는데 로봇처럼 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뜻은 똑같아. 그러니까 like가 전치사나 접속사일 땐 처럼 같이 이런 뜻이란 말이야. 처음 있잖아.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자, 내 엔돌핀이 내 몸에서 이제 생성된 그게 없어졌어.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져. some씨는 some이 들어있죠. some, any, no, every를 포함한 단어는 3인칭 단수식 단어 있죠. 그러니까 is야. 그러니까 is.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지금 읽었잖아. 그죠? 지금 저 1번의 빈칸의 앞에 내용을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읽을 거란 말이야, 1번의 뒤에 내용을. 이게 만약에 주어진 문장의 전후 내용에 딱 맞아떨어진다면 그럼 답이 1번인 건데, 자 일단 1번은 아니야. 뒤에 내용을 볼 것도 없어. 앞에만 보더라도. 자,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1번에 들어가야 한다면, 1번이 답이라면 이 습관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읽은 문장에 이 습관들이 어디 있어? 이런 습관들이 어디 나와 있어? 지금 읽은 문장에 없잖아.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아닌 거야.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1번 뒤에 나오는 문장 여기에 이런 습관들이 언급돼 있어, 나열돼 있어. 그럼 뭐 답은 2번이겠지.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없네. 여기도 지금 습관들이 없어. 근데 2번도 아닌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읽은 다음에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게 아 이런 습관들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푸는 친구들은 영어 1등급일 거예요. 대부분 애들은 그냥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지?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무조건 해석에만 의존하는 거고 푸는 방법도 틀렸고.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맞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시간 걸릴 문제가 아닌데 맞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맞고요. 시간적인 데미지가 많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읽고 또 읽고 두 번, 세 번 읽었는데도 틀려. 대개 보면 비슷한 곳에서 틀려. 답이 3번이라면 2번 아니면 4번에서 쓴단 말이야. 전혀 엉뚱한 데 쓰지도 않아. 답 근처에서 틀리지. 다 경험들 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쭉 해석해서 내용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읽어가면서 바로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습관들, 그럼 이 앞에는 습관들이 열거가 돼 있겠구나. 없어. 여기도 없어. 아닌 거야. 그러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만 이용해도 되고요. 그러나니까 만약에 답이 1번이라면 지금 읽은 문장이랑 이 문장이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되는 건데 반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아닌 거예요. 너는 찾는다. look for는 자동사랑 전치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죠. reliable. rely란 동사가 있어. rely가 자동사로 의존하다야. 자, 동사 뒤에다가 able, 할 수 있는 이란 정비사를 붙였어. 근데 이건 자, y로 끝난 단어인데 앞에 자음 있죠? y로 끝난 단어가 앞에 자음 있을 때 그 뒤에다가 뭔가를 붙여. 그걸 suffix라고 하는 거야. 정비사. 정비사. 정비사 이렇게 붙일 때에는 y가 뭘로 바뀌어? i로 바뀌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의존하다인데 able 붙였어. 의존할 수 있는. 내가 의존할 수 있어. 그 믿을 만한. 그 뜻이지? 신뢰할 만한, reliable.
넌 믿을 만한 방법을 그렇게 찾게 될 거야. 웨이 다음에 나오는 투부 정사는 무조건 형용사예요. 웨이를 무조건 구별죠. 뭐뭐하는. To feel good. feel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이때 feel은 뭔가를 느끼다가 아니라 어떻게 느껴지다겠네. 자동사로 쓰였겠죠. 반대로 자 feel이 느껴지다라는 뜻일 때에는 그때는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가 보호로 와줘야죠. 그치? 오감 동사 뒤엔 형용사 잊지 마. feel 형용사, look 형용사, smell 형용사, sound 형용사, taste 형용사. 좋게 느껴질 방법. 다시, 빨리. 빨리 다시 기분 좋게 느껴질 믿을 만한 방법을 찾게 돼. 자, 내가 막 몸에 엔돌핀이 막 넘쳐갖고 막 행복했었어. 근데 계속 엔돌핀이 계속 나온 건 아니니까. 그치? 어? 그래서 만약에 그게 딱 멈춰지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빨리 또 좋게 느껴질 걸 찾겠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담배, 아빠들 담배를 못 끊으시고 술을 못 끊으시고 그래 나쁘게 마약 중독되는 거란 말이야. 자, 마약을 했어. 그때 느낌이 어때? 뿅 가죠. 막 황홀해 막. 약기운이 딱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또 찾는 거야. 그치? 중독이, 자, 습관은 대부분 정말 안 좋은 게 많다 그랬잖아. 그치? 중독은 가장 나쁜 형태의 습관이죠. 중독. 선생님이 지금 말한 그런 중독이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죠? 지금 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큰 중독이야. 아빠들 담배 못 끊는 거 있죠? 술 못 끊는 거. 그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그게, 그 중독이. 진짜로. 그런 중독보다 더 위험한 중독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늦게까지 항상 스마트폰보다 늦게 자다가 늦게 일어나고 웹툰에 빠졌어. 웹툰에 맨날 웹툰 보다가 아닌 척하네. 아닌 척하네. 홍채 뭐 아닌 척해. 응? 웹툰에 빠졌어. 볼 땐 되게 즐겁지. 안 보면 막 보고 싶은 거야. 막. 그게 이거야. 안 보면 막 뭔가가 잘못되면 또 보아야 돼. 이게 중독이잖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빨리 다시 빨리 자기가 기분 좋게 느껴질 믿을 만한 방법을 찾게 돼. 자, 여기도 이런 습관들이 없어요. Anything that work. 어떤 것도 any 또는 any가 들어있는 단어가 긍정 평서문에 사용되면 자 긍정문이 뭐야? 부정문이 아닌 게 긍정문이야. 평서문이 뭐야? 의문문이 아닌 게 평서문이야. 그러니까 긍정 평서문이란 건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닌 걸 말하는 거야. 긍정 평서문에 any가 쓰였다. 그 any는 every의 의미라고 했죠. 그치? 그 어떤 것도 모든 거란 얘기야. 모든 것. 아까 얘기했지만 3인칭 다시 취급한다고 했죠. 대 주격 관계 대명사야. 그죠? 선행사 있어. 여기서 만들 세 번째 얘기하는 거야. 와, 안 되는 거죠? work이라는 단어가 뜻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효과가 있다는 뜻이야. 효과 있었던 어떤 거? 어떤데? 내가 기분 좋게 느껴지는데 효과가 있었던 거. before. 여기서 before는 뭐야? 부사로 쓰인 거죠? 전에 효과가 있었던 어떤 것도 before가 부사로 쓰인가요? before가 여러분들 전차로 사용된 거, 접속사로 사용된 거 많이 봤죠? before가 그냥 단독으로 쓰인 거야. before 뒤에, 얘들아, before 뒤에 전이 있어. 그럼 접속사야. 명사 목적어만 있어. 명사만 덜렁 있는 거야. 그럼 전치사야. 아니, 뭐 동명사만 있다든지, before 다음에 전치사야. 이런 게 아예 없어. 그럼 그냥 부사인 거예요. 뜻은 똑같아, 그냥 전에. 전에 효과가 있었던 어떤 것도 어떤 것이 built, 만들었어. pathway가 뭐야? 길이지, 길. 길. 전에 효과가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길을 만들었어. 너의 뇌 속에. 그 길이 바로 뭐야? 습관이 되는 거죠. 전에 효과가 있었던 모든 것. 아, 전에, 담배를 한번 딱 피웠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 술을 탁 마셔봤더니, 맥주를 탁 마셨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대마초를 딱 피웠더니 기분이 딱 너무 좋은 거야. 몇 번 했더니 계속 그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길이 생겼네. 길이. 뇌 속에 길이 생긴 거야. 아, 이 길로 가면 나는 뿅 갈 수 있어. 이 길로 가면 나는 해피해져. 이렇게.
습관 안 나와 있죠 여기에? 2번도 아니죠. We all have such happy habits.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다. 우리 아까 선생님 품사가 다양하다 그랬지? 동사 앞에 쓰였어. 그럴 때 부사야. 알았죠? 우리 동사 앞에 쓰면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어. 그런 행복한 습관들을 어? 그런 행복한 습관들 habit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우리 모두는 그런 행복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 즉, 콜론이야. 콜론은 요 기호 이름이 콜론인데 즉, 다시 말해서 앞에 말했던 거에다가 추가해서 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런 걸 부연이라고 하지. 어, 그리고 여기 지금 봐. 어? 그런 행복한 습관들하고 습관들이 쭉 나열돼 있잖아. 이게 바로 these habits잖아. 4번이겠네. 자, from A to B야. From A to B. 이 to가 전치사였네. from이라는 전치사랑 to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from의 목적어를 A라고 할게요. to의 목적을 B라고 할게. A부터 B까지. 서울부터 부산까지. from 서울 to 부산. 1부터 100까지. from 1 to 100. 그지? from A to B. 자, 요 to가 to부 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체의 to예요. 스낵이 명사일 때는 간식이고 동사일 때는 간식을 먹다야. 간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엑서사이즈, 뭐 연습하더라 뜻도 있지만 운동하더라 뜻도 있죠. 명사랑 동사랑 똑같죠. 운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니 뭐 연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투가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치사의 투야. 알았죠? 그럼 여기다 선생님 엑서사이즈 이렇게 쓰면 틀리겠네요. 왜 틀려? 괜찮지? 엑서사이즈가 명사도 되니까.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선생님 여기다 핑크 색깔로 안 해놓은 거예요. 엑서사이즈 자체도 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 어? 자, 간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운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연습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거 다 지금 이런 습관들 아니야. 어? 간식 먹는 거 맨날 밤만 되면 간식을 먹어. 아이스크림을 먹어. 라면을 먹어. 습관이잖아. 그치? 운동하는 거 연습하는 거 습관이지. 이건 되게 좋은 습관이네. 그치? 어? 피아노 연습을 한다든지 뭐 바이올린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 운동을 한다든지 행복한 습관들이네. 행복한 습관들이잖아 이거. 간식 먹는 거 얼마나 행복해. 밤에 간식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간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운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그런 행복한 습관들을 갖고 있다. 왜 더? 접속사죠.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이든 아니든. 왜 더는 접속사야. 여러분 생긴 꼬라지를 딱 보면 알겠지만 의문사에서 비롯된다는 거 알 수 있죠? WH로 시작된 단어들 봐. 얘들아 의문사들 봐라. What? Who? When? Where? Why? 그래서 WH 캐스팅이라고 하잖아. 거의 WH잖아. 그치? 왜 더도 바로 원래는 의문사였단 말이야. 의문사도 접속사의 구분 집합이라고 했죠. 접속사라는 게 범위가 커. 순수 접속사도 있지만 관계사 다 의문사였잖아. 관계사 다 접속사예요. 의문사도 다 접속사로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접속사로 하는 거죠. 원래 의문사 출신이야. 자, 접속사니까 절이 온단 말이야. 완전한 절이 올 텐데 이 외더가 들어있는 절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 역할 할 수 있고 부사 역할 할 수 있어. 선생님 오늘 이렇게 딱 시험 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경지식까지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시험 대비가 두 교재가 12강까지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오늘은 문법 약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등급은 대충 나와. 뭐 1등급, 2등급인데 자기가 영어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실제로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영어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나중에 다 벽에 가서 부딪혀요. 지금은 자기가 잘한다고 느끼겠지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점수일 뿐이야. 이런 걸 다 알아야지 그나마 조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웨더는 접속사고 뒤에 절이 오죠. 이 웨더 절은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부사로 사용될 수 있어. 명사로 사용되면 이게 명사절인 거고 부사로 사용되면 부사절인 거야. 자, 이 웨더가 포함된 절이 명사 자리에 있는 거야. 명사 자리라면 뭐니?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를 말하는 거죠. 이 웨더가 들어있는 절이 주어 자리에 있어. 목적어 자리에 있어, 보호 자리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웨더 절을 명사절로 사용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명사절. 그러면 이런 자리가 아니야. 이 웨더가 들어있는 절이 주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럴 때는 웨더 절이 부사로 사용된 거야, 부사절인 거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여기.
이런 거 다 가르쳐. 요새 이런 거 가르쳐준 선생님도 없어. 보세요. 이 웨더가 들어있는 절이 이 문장에 주어도 아니고 주어 여기 있잖아.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고 단독으로 쓰였죠? 부사절로 사용된 거란 말이야. 그래. 뭐뭐이든 아니든 그것이 spending, 소비하는 것이든 아니면 저축하는 것이든 습관 중에서는 소비하는 것보다는 저축하는 게 좋겠다. 그치? 어? 그것이 가리키는 게 얘들아 여기 있는 뭐 행복한 그런 습관 중에 하나겠죠. 그것이 소비하는 것이든 아니면 저축하는 것이든 파티를 즐기는 것이든 고독을 즐기는 것이든 solitude는 명사로 고독이란 뜻이야. 얘는 그냥 파티해도 되는데 파티에서 파티 즐기기 동명사를 쓴 거란 말이야. 동명사랑 명사는 얼마든지 병렬될 수 있어요. 부정사랑 명사도 병렬될 수 있어. 근데 동명사랑 부정사는 병렬이 안 된다 그랬지. 그 습관이 낭비하는 거든 소비하는 거든 저축하는 거든 파티를 즐기는 거든 아니면 혼자 고독을 즐기는 거든 아규가 뭐야? 논쟁하다 주장하다죠. 그치? 논쟁을 하는 것이든 논쟁이라는 건 말다툼인 거 아니야. 아니면 메이크업 화해를 하는 것이든 메이크업의 뜻이 되게 많아. 메이크업 화장하다 뭐 분장하다 이런 뜻도 있죠. 뭔가를 보충하다라는 뜻도 있죠. 구성하다라는 뜻도 있죠. 싸우고 나서 화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화해하다는 뜻이야 메이크업이.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습관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만 봐도 습관이 간식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소비하는 거, 절약하는 거, 파티 즐기는 거, 고독을 즐기는 거 이게 다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논쟁을 즐기는 거,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거 이게 다 본문에 나와 있는 these habits란 말이야. 그래, 답이 4번이죠. 근데 그러나 이런 습관들의 어떤 것도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4번 아니야. 왜? 그 왜 그럴까? 왜? 이런 습관들의 어떤 것도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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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유에 해당하는 게 딱 나오네. 4번이 맞죠. Every happy chemical spot. Every 다음에 단수명사가 나온 거 단수명사 보이죠?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모든 이런 행복 화학물질. 그러니까 엔돌핀 같은 거. 모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화학물질의 분출이 빨리 메타볼라이즈. 자, 메타볼라이즈. 처음 본 사람 많을 거야. 인정. 영국식은 이렇게 쓰고 미국식은 이렇게 쓰는 거야. 메타볼라이즈. 사전 찾아보면 신진대사하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신진대사라고 하죠. 그치? 그치? 메타볼리즘이 신진대사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현상이 메타볼리즘이거든. 신진대사. 그래? 그게 빨리 신진대사화 되다 수동태니까 모든 그런 화학물질의 행복한 화학물질의 분출은 quickly 빨리 신진대사화 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죠? 그치?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메타볼라이즈가 있죠? 어떤 물질을 분해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어떤 물질을 분해시키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을 분해시키는 거야. 그걸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거든. 자, 모든 우리한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화학물질, 몸 안에 일어나는 그런 그 엔돌핀 같은 그런 그 호르몬의 분출이 빨리 분해되는 거야. 빨리 소모되는 거죠. 빨리 소모되는 거야. 그래서 메타볼리즘은 소모시키다가 딱 맞겠는데, 그렇지? 뭐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그냥 사용되는 거야. 쉽게 사용되어진 거, 쉽게 사용된다, used up, 소모된다. use up이 소모시키다니까 뭐 이 정도 의미를 쓰인 거야. 수동태 동사를 부사가 수식을 할 때는 부사가 be랑 pp 사이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그 호르몬이 금방 없어져.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봐. 금방 없어지니까 근데 행복하고 싶어. 그치? 그러니까 자꾸 계속 그걸 추구하니까 중독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점점 센 거가 원하는 센 거. 자, 대마초가 위험한 그 자체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대마초 하다 보면 기분 좋거든.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중독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세야지 기존의 그 대마초 양 갖고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더 센 거니까 더 센 마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위험한 거야 그게. 이게 지금 비슷한 얘기야. 자,
나를 행복하게 해준 호르몬이 금방 분해돼 몸에서. 그러니까 잠깐 행복했다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까 이상하게 느낀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어? 자꾸 어? 이런 화학적인 그런 분출을 나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어? 마약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모든 행복한 행복 케미컬의 분출은 빨리 분해된다. 그래서 당신은 have to 조동사죠. 당신은 해야만 해. 더 많은 것을 해야만 해.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걸 해야만 해. 그래, to get more.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만 해. 자, 만약에 돈 버는 게 행복해. 돈 버는 게 취미야. 돈을 버는 게 취미야. 그럼 어떻게 해? 어? 계속 더 큰 돈을 벌어야 돼. 계속. 어? 자, 만약에 돈 버는 게 내가 돈 버는 게 행복함의 원천이야. 내가 돈을 벌어야 내 몸속에서 해피 케미컬이 스퍼트해. 그럼 어떻게 해? 계속 더 돈을 점점 더 벌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중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 중독이 되는 거지. 일 중독. 워커홀릭이 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만 해. 이게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지. Vicious cycle. 악순환. Vicious. 악한 사이클이란 말이야. 답은 나왔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문제로 넘어갔어야지. 이게 어제 푼다면.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무조건 다 읽어. 5번까지.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다시 이게 어딜까 하고 생각한단 말이야.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자, 확인해볼게요. 5번. 만약에 얘들아, 이것도 미리 얘기하는 건데 이번 시험에서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 Unit 13이. 어? 그리고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문장 형태의 서술형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찍어준 거 다 나온다. 나중에 봐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면 이 그래서 한 문장을 외워야 된다면 이 문장을 외워야 돼. 서술형은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학기 때처럼 선생님 이 문장을 외우란 말을 안 하지. 뭐? 이 단어만 외우라고 할 거야. Overdoing. 아니면 unhappiness. 이거 쓰는 거. 얘나? 얘. 뭐 그런 문제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단어 쓰기가 나오면 이 단어가 나올 거야. Overdoing. Overdoing. 아니면 unhappiness. 자, 이걸 문장 형태로 서술형 나오면 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 해성고는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을 굉장히 중시하죠. 1학기 때 서술형 나온 거 보면 end of ing. end of ing.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이때 이 ing는 분사거든요. 자, 동사 뒤에 업은 강조라고 그랬지? 강조. 끝나. 완전히. 전부. 몽땅. 동사 뒤에 나온 업은 전부, 완전히, 몽땅 이런 뜻이야. 완전히 끝나. 부의하면서. 분사니까. 부의하면서 완전히 끝나. 이게 직역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의역을 하면 결국 부의하는 것으로 끝이 나다. 결국 부의하게 되다. 그 말이야. 원래는 부의하면서 완전히 끝나다. 주어가. 주어가 부의를 하면서 완전히 끝나. 결국 이 말이 주어가 결국 부의하게 된다. 부의하는 것으로 끝나다니까. end of ing. end of ing. 자, 그 여기다가 이제 1학기 때로 한 다음에 여기다 빈칸을 주면 여기다 단어를 써라 그러면 일단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여기에 일단 문법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ing 형태가 들어가야 돼. end of 다음 ing 형태. 그 다음 이제 의미상으로 어떤 동사가 필요해? overdo라는 동사. 동사 앞에다가 over라는 접두사를 붙이면, prefix를 붙이면 지나치게라는 뜻이 되는 거야. 지나치게 부의하다.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동사 앞에다가 over 붙이면 지나치게 뭐뭐하다 그 말이거든. 그 두가 하다잖아. overdo 하면 지나치게 뭔가를 하는 거야.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하는 거야. overdo가. 넌 결국 지나치게 뭔가를 하게 될 수가 있어. 너는 지나치게 뭐뭐하면서 결국 끝나버린단 말이야. end up ing. 여기 ing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의미상 overdo라는 동사가 필요해. 지나치게 뭐뭐하다. overdo. 너는 결국 행복한 습관을 지나치게 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 행복한 습관만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to the point. 포인트는 어떤 지점이죠. 포인트가 점이잖아. 점. 점. 점이라는 뜻도 있고 포인트가 얘들아 점. 중요한 점이 요 점. 장소를 지점. 어떤 딱 특정한 때를 시점. 다 점이잖아. 점. 그치? 어? 약점.
강점, 위크 포인트가 약점, 스트롱 포인트가 강점. 다 점이 들어가네? 포인트. 여기선 지점이야. 자, 그 지점까지, 그 정도까지 지나치게 행복한 습관만을 그렇게 추구하다 끝난단 말이야. 더 행복하고 싶어. 더 행복해지고 싶어. 나 아직 불행해. 어? 자, unhappiness. happiness를 추구하다가 결국 뭐가 돼? unhappiness가 되는 거야. 불행의 지점까지, 불행의 순간까지 계속 행복한 습관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끝나버린다. 이게 결론이자 주제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걸 주제는 바로 뭐야? 이걸 주제는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니까 여기서 다 알 수 있잖아. Don't overdo a happy habit. 필자가 말하고 싶은 이거야. 행복한 습관만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추구하지 말아라. 왜냐면 끝이 없어.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행복, 더 자극적인 행복을 원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쪽으로 탐닉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어? 여러분들 어른들 세계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지. 왜 우리 아빠는 맨날 담배 먹고 담배 술 계속 이렇게 먹을까? 왜 마약한 사람들 왜 마약 그 중독이란 거 도박을 아니 이렇게 도박에 빠지지 가사를 다 탕진하는데? 어? 도박 중독,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성범죄가 많을까? 섹스 중독. 이게 다 행복한 습관을 추구하다 보니까 도를 넘어선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자, 문법 나올 수 있고요. 원래 문제가 삽입 문제니까 삽입은 안 나오지만 배열 문제로 바꿔낼 수 있죠. 얘네들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다음, 빈칸 추론. 핵심어가 뭐라고? overdoing. overdo야, overdo. 아니면 여기를 다 통째로.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을 왜 외워야 되냐면, 여기서 빈칸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이게 지금 핵심어잖아. 자, 여길 뚫어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길 뚫어놔. 여기를. 여기 냅두고. 불행함의 정도까지, 아니, 완전히 역설적이 되는, 모순적인 거죠. 행복해지려고 하다가 끝내는 불행해진단 말이야. 불행함의 정도까지 행복한 습관을 추구해. 어? 너무 행복해지려고 막 행복 하다가 불행해. 있잖아. 행복해지려고 대마초 피다가 그렇게 사고 일으키고 감옥 가고 그러는 거 아니니. 어? 돈 벌려고 막 도박에 빠지다가 나중에 가사 탕진하는 거야. 응? 빈칸 추론. 주제 말씀드렸고요. 어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여기 보면 반여들이 많단 말이야. 결정적으로 여기 있지? 여기를 happiness, 띵! 핵심어니. happiness, 띵! 문법, 배열, 빈칸, 주제, 어휘 다 나올 수 있어. 출제함은 굉장히 높아요. 오늘 것들이 다 만만치 않다고 했죠? 이 문제다 결표해놓고. 자, 서술형 이거, 서술형 대비. 월요일날 학교 가서 꼭 물어봐야 돼. 어? 복습하기 전에, 우리 지금 거의 다 했거든. 다시 한번 복습할 건데, 복습하기 전에 물어봐야죠. 지금 보다시피 봐라. 이게 들어가면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들어가면 이런 단어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완전히 공부의 양이 확 늘지.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죠. 하나씩.